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 폭으로 좀 흔들림 나오는데요. 비단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요 원달러 환율이고요. 좌측에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환율과 주가에 대한 부분 오늘 공부할 수 있겠죠. 자, 먼저 2020년부터 한번 챙겨볼 텐데요. 2020년에 바닥을 찍은 곳이 보시면 3월 19일입니다. 자, 3월 19일날 최저치를 찍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3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이시죠? 자, 3월 20일, 3월 19일 제가 좀 정확하게 짚질 못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3월 19일 보이십니다. 3월 19일, 자, 여기 부위에서 하락할 때, 2000년 초반에 하락할 때 환율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탑을 찍고 내렸고 친 자리가 3월 19일입니다. 최저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니까 지수는 반등했고요. 다시 2021년 초반으로 가시면요. 2021년 환율이 최저점에서 반등하니까요. 조정을 받습니다. 지수는. 그죠? 그리고 적당한 흐름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일 연속 환율이 최근 강하게 급등했죠. 자, 환율이 오르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하락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환율이,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부족하고요, 해외 차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해올 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비용이 더 지출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자 비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입해온 원자재를 다시 수출을 할 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업체에는 좋은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반대로 내려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왜 지수가 내려가는데, 하나 더 있죠. 환차손 때문입니다. 환차손이 뭔가 하면, 외국인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외국인이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 치고요. 여기 1500원이라 칠게요. 비슷하죠? 1달러가 1000원일 때, 그죠? 내가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달러로 바꿔 나갈 때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500원대로 올라왔죠. 1달러 1500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50%를 더 줘야 1달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겁니다. 50%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좀 달라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1150원인데 1500원이라 그냥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2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0원 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 IMF 때는요. 1달러가 2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환차손 입기 싫어서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내 종목 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데 환율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좀 익혀놓으셔야 다음에 환율이 급등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전망을 좀 할 수 있겠죠.
IMF 때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 더좀 알아둬야 될 부분. 아, 달러 인덱스라 그러죠. 달러 인덱스가 뭔가 하면요. 자, 주요국 6개의 환율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상황이 지금 강세를 보이느냐, 약세를 보이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현재 달러가 약세에서 전환돼서 조금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코로나, 스위스 프랑크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을 달러 인덱스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92 정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90 정도에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절하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 달러 인덱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닥터K는 개인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좀 그래요. 근데 중국 위안화는, 공산당에서 고시를 해버리거든요. 아주 일정 부분 말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인민은행입니까? 그쪽에서 고시를 해버립니다. 이제 달러, 오늘부로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위안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환율 차트에. 참 웃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자, 달러 인덱스 구성하고 있는 유로화도, 그러면 달러 인덱스 올라갔으니까 보면요. 유로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자, 달러 유로 돼 있으니까 내려왔죠. 그죠? 그죠? 유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자, 엔화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제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올라와 있죠. 자,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로 상승으로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일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또 유럽 시장이 양호하게 반등했으니까요. 조금 조정받고 갈지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3일 연속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이 거의 멀쩡한 데가 없을 정도로 크게 밀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고생도 좀 하고 계실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 아주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1.3%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98%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 1.72% 상승. 자, S&P 500도 신고가 랠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우존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신고가 인근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입니다. 강하게 랠리하고요. 자, 독일은 여기 고점 부위에서 신고가 부위에서 완전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환율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고요. 방송 한번 끊고 나머지 한번더또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이라든지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오늘 주말인데요. 저 잘못, 세일 잘못 나왔습니다. 저번에 하던 거였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